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는 눈이 참 많이 왔고요. 오늘 저녁에는 그 녹은 눈들이 거리를 까맣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눈들은 우리를 여전히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예요. 그리고 그 공주라고 하는 데는 그나마 강이 흐르는데 제가 자란 곳은 정안면 인풍이라고 아주 시골 첩첩산 중에 있는 시골이었거든요. 거기는 한 번도 평생 바다도 볼수 없고요. 기차도 없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해외에 나가는 그러한 행운을 잡게 됐고, 또 태평양에서 낚시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조그만 배를 타고 친구와 함께 태평양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낚시하는데, 아, 글쎄, 제가 타고 있는 배보다 더큰그 바다 생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배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저게 뭐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해안에서 꽤 멀리 나와 있었던 저와 제 친구는 급히 배를 돌려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안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정박하고 내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든지. 그러나 배는 항구에 대서 안전한 것보다 바다에 나가야 배의 묘미가 있는 거겠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면 편안할 수는 있고 위험하진 않아서 좋은데요.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정박하면 그것은 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바다로 나가야 그 배가 배다운 거죠. 우리의 인생도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할때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도전하고 모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소박한 소원이라도 있어야지요. 성도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소원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있었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기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잠언서 30장 5절, 6절, 7절 그 부분을 보면 제가 7절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있거든요. 성도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찾아뵙고 선교의 그러한 학문적인 내용들을 현장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 후배되는 많은 미래의 선교사들에게 조그마한 정보라도 남겨주고 싶은 것이 저의 자그마한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소원을 놓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저녁에 한번 그 소원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복된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소박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잘한 것은 더욱더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잘못 살아온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결심을 갖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잠을 자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우리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사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